안 죽어요? 이거는 쓰는 척 하다가 기다려도 뒤로 빠지겠죠? 기다려다 다시 뛰어주고 이번에는 진짜 단! 따라라라라라! 자,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자,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게덴푸드의 오늘 신학생 도전과 게덴푸드 크리스마스 이벤트까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설레는 크리스마스 이벤트! 예, 12월 14일 오늘부터 1월까지 진행하는 이벤트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은 네, 에픽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어려운 미션을 이렇게 이벤트 미션과 동일하게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귀찮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귀찮음을 덜 하시려면은 2시간 접속, 1시간 접속하시면은 3기를 줍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뭐 팀전 2회 정도까지는 할만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야가다를 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드래곤마스터 아이스를 얻을 수 있지만 오늘의 이벤트는 네, 이벤트 교환 상품 게뎀에서 평소 쓰지도 않았던 이 3D 약간 이 얼음 보송이도 좀 쓰고 옆에 좀 눈송이도 넣고 막 그랬는데 다 재탕입니다. 이거 한 5년, 6년, 7년, 8년 동안 재탕을 한 건데 이거 가지고 이제 교환을 할 수 있어요. 오, 그럼 달라진 게 없는데요? 라고 하겠지만 달라진 게 있습니다. 바로 후끈후끈 산타의 황금 대장간 이벤트, 예, 줄여서 색칠놀이 이벤트가 있습니다. 제가 얻은 악세리를 이 산타 코인 50개와 합성을 하시면은 황금 산타 황금 등등 시리즈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재밌는 컬렉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단점이 있다면은 기존의 악세리는 합성으로 사라지니까 얻어야 되겠죠, 다시. 그래서 산타 코인 대충 이제 65개부터 100개를 얻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시면은 예, 황금 시리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 대충 때려보니까 하루에 3개씩 반다 치면은 하나쯤은 할 수 있어요. 그냥 접속 마시면은. 그리고 노가다를 뛰시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리고 출석보드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예, 접속하시면은 출석보드가 있거든요. 그 출석보드를 다시 재접속을 하시면은 예, 출석보드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출석보드를 여시면은 여러가지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산타의 서프라이즈 보물상자는 커스텀 카드 그리고 등등이 있지만 저는 최상급 전기가 떴어요. 즉슨 쓰레기 상자라는 거. 그리고 악세사리 상자는 산타 시리즈 있겠죠. 그리고 초월의 지표는 계승, 원터스키는 홈페이지나 인게임 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쁜 편이에요. 그리고 눈꽃 가방은 이제 이벤트 풀었던 거. 그리고 커스텀 카드 한 장은 조금 개꿀. 그리고 마지막 크리스마스 황금 악사리는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황금 시리즈 크리스마스 악세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으나 마나 이벤트긴 한데 그냥 평소 출석 체크와 동일하게 하시면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크리스마스 이벤트. 자, 평소에 게덴푸드 이런 폰트, 이런 문구, 이런 아이콘 쓰신 거 본 적 있나요? 좀 바뀌었어요. 게덴이 좀 신경을 썼나봐요. 그래서 여기 크리스마스 이벤트 마이룸을 꾸미신 다음에 이벤트 게시판에 등록을 하시면은 30명을 선정해서 무려 만 리얼머니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해보시게 이렇게 신학세 리뷰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오늘 신학세 두 가지, 바로 200개짜리 코드를 얻을 수 있는 혹한의 백호와 모래식입니다. 이 백호 같은 경우는 사신지수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백호예요. 맞으면 대가리가 깎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별론데? 라고 생각하지만 나름 괜찮아요. 왜냐? 필살기가 가드 불가예요. 그래가지고 뭐 콤보에 시너지를 넣던지 깡으로 쓰던지 아니면 어퍼컷을 띄우고 쓰던지 하시면은 나름 어울리는 조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혹한의 백호고요. 그럼 다음 코디 가시죠. 예. 자, 두 번째는 모래식입니다. 이 모래식에는 이제 기존 디자인은 이쁜 편이긴 하네요. 자,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 B를 누르시면은 주변에 장판이 생겨요. 이 장판 위에서 변신을 하면은 변신 플러스 각성의 지속시간이 20% 증가합니다. 그래서 뭐 10초짜리 지속시간이 있는 악사리는 2초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런 스피카 혹은 변신시간 15초 있잖아. 그 직린자 같은 비급 그거 좀 짧잖아. 그런 거에 상당히 어울리고요. 대신 상대방은 이 존 안에서 변신하면은 변신 시간이
40% 감소합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있으나 마나 한 코드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변신학생을 좋아하다 보니까 나름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이렇게 쓴 다음에 누르면은 딱히 뭐 리스크 없이 쓰잖아. 어차피 골렘에 낄 거니까. 그래서 나쁘지 않다. 재밌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20%라는 좀 아쉬운 게 있긴 한데 저는 재밌게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밌는 악셀이 코디 바로 실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시발. 자, 하지만 네, 20% 너무 작죠. 그래서 게덴푸드가 특수 효과에 착용만 해도 20% 증가를 넣어줬습니다. 아니 이제 좋아 규현아, 이번 판 나 이기면 이 채팅맨 풀어주겠다. 자 일단은 자 백호 같은 경우는 시발놈이 카운터를 적기네. 아주 엄청난 그만. 하지만 나 허준이 유튜브에 항상 스님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 바로 허준혁 머리 밀어버려. 야 패트지라. 일단 이런 식으로 가드블가의 코디라서 그냥 마음 놓고 쓰시면은 재미를 볼 수 있고요. 그냥 깡으로 쓰셔도 좋아요. 잘 가. 바이바이 슴발로. 무난해요? 근데 이건 안 떼주겠죠. 왜? 주작 코디도 가드블가인데 얘는 심지어 머리까지 밀어주잖아. 그럼 공방 애들이 이제 이거 보기 드는 순간 그냥 치를 떼면서 바로 이제 추방 차단이거든요. 그래서 뭐 수급처가 일단 뭐 12인에서 머리 깎기 용 정도 라고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게 머리 밀릴 진짜 하기 싫어졌죠. 개덴푸드 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로켓티어 끼고 백호 코디 있으면 사기 아니냐고요? 아니지, 로켓티어 끼고 주작 코디 있어야지. 친구야 이거 네 번째 시리즈야. 누가 보면 이게 첫 번째로 나온 줄 알았는데 이건 이제 네 번째 단물 다 빠진 시리즈라서. 아 기억자 집중하 이 새끼 채팅 차단 풀어준다니까. 나가 새끼야 그냥 꺼져. 안돼. 잠깐만 이게 지금 집중 못했다 끈적이. 일단 대가리 밀어버려. 안 풀어지지. 너 풀어주면 인류가 위험해져. 아 왜 안 당해. 잠깐만 지겠는데. 오케이. 아 XSM 나가. 옆반선 죽었다. 쫄리죠? 이제 쫄리긴 하죠? 나도 쫄리긴 한데. 네 읽혔죠? 아 규현아 채팅 차단 149,999초 앞으로 만끽하기 바라고요. 일단 뭐 이런 시너지가 있고요. 조금 더 유용하게 쓰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뭔 소리여. 에 그냥 라이트 서버터 하향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머리 밀리카 너 프리셔 너 이번에 온다 하는 걸 아는데 너 사투리 쓰면 그 티나서 빠꾸니까 에? 잘해야 돼. 프리존 가서 너 아 그거 화났다 지금 초로 화났다. 일단 색깔은 그냥 뭐 라이트 서번트 하향전 느낌의 색깔인데요. 변신 어차피 안 하거든요. 라이트 서번트는 이렇게 하고. 아 이거 실수했다. 바로 해야 되네. 옛날 라이트가 별의별게 다 됐거든요. 제트시 맞추고. 그래서 느긋하게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아 여기서 그런 동쓰레기 악세사리로 해 지금 장난해? 이거 그냥 라이트 껴도 이겼겠다. 에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에 어떻게 할 거야. 야구르지롱 악세 존나 꾸져가지고 나 때릴 방법이 없죠. 안 가면은 악세 개꾸져. 아니 도대체 그라스. 오 부콤. 오 밀어버려. 이 새끼 찌지였네. 아 뭐야 초로 찌지였어? 우리 속였어. 에? 죽어버려. 찌지였. 그래서 무난하긴 합니다. 이렇게 무난하게 쓸 수 있고요. 약간 그 배튼 슬래셔 대쉬 X 정도는 안 되고요.
조금 높게 뛰어야 돼. 그래서 얼마 장사 더 있습니까? 그래도 보고 있습니다. 잘 가. 효로야, 너 서울만 블루베리 스무디 한 번만 해줘. 되나 안 되나? 아, 네. 아, 말씀하세요. 왜 그러세요? 왜요? 왜요? 프리즈에서 안 나죠. 마지막은 미스레 글러브인데 이게 진짜 딱 좋아요. 이게 오늘 코디 중에 베스트가 아닌가 싶은데 높이가 딱 맞습니다. Z실을 쓰고 쓰면은 일단은 자 Z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되냐, Z실 생각을 못하게 좀 패놔야 돼요. Z실을 좀 바로 쓰고 싶긴 한데 일단 좀 많이 패놓으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때쯤 써주면은 딱 맞아요. 늦었다. 이게 반향 전화 하지 말고 해야 돼. 기다리면서 됐다. 딱 맞죠? 이렇게 딱 맞습니다. 그래서 미스 애가 정신을 못 차리네. 두상 이쁘네. 우와 닿나. 이것도 이 전략도 이제 애들이 안 걸리는구만. 하고 바로 있으면 딱 맞아요. 아니 왜 자꾸 장난하고 싶어 봐주냐고. 아니 오 킬각은 장문 한 번씩 볼 때 웃기네. 내가 포토각을 잘 잡아. 느낌 있어. 안 걸려요. 아 안 걸려. 자 두시가 원수라 생각하고 덤벼라. 아! 어! 안 죽어요? 이거는 쓰는 척하다가 기다려 뒤로 빠지겠죠? 기다려다 다시 뛰어주고 이번에는 진짜 단. 따라라라라라. 이게 좀 생각인 애들은 뒤를 맞거든. 이렇게 역심리 밟아준 스니즈이 됩니다. 그래서 미스리 글러브가 제일 어울린다. 하나는 한번 예 모래시계 코디 한번 써보겠습니다. 모래시계를 쓰고 변신하면은 40%가 증가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마음 놓고 이런 거 쓰면은 평소와 다르게 인간 정도를 더할 수 있어. 평소에 3번 쓸 수 있는데 이걸 쓰면 이제 4번 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백호보다 더 좋지 않나. 인간 청소 원래 이쯤은 끝나야되거든 변신. 근데 안 끝나죠. 인생이 끝날 줄 몰랐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신학세 쓰시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는 코디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녹화는 여기까지.